안녕하세요. 스니커다입니다. 오늘은 신발 리뷰할 거 아니고요. 시계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볼 건데요. 핸더스킨하고 지샥하고 콜라보를 한 제품을 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. 뭐 핸더스킨 같은 경우는 패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, 일본 브랜드고요. 그리고 가죽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브랜드입니다. 특히 지금 보시는 이 베이지색 컬러, 그러니까 핸더스킨에서는 내추럴 컬러로 네이밍을 했는데, 이 내추럴 컬러를 활용한 가죽 소재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그런 브랜드입니다. 특히 뭐 소품 쪽, 뭐 신발이나 가방, 키홀더, 뭐 지갑, 뭐 그런 쪽으로 굉장히 강점을 보이는 브랜드인데, 지샥하고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DW 5600 모델을 가지고 콜라보를 한번 했었고요.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판매를 했었던 DW 5750 모델을 베이스로 한 콜라보 제품입니다. 제가 시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뭐 기능적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. 베이스가 되는 게 DW 5750 모델이니까 기능적인 부분은 그 제품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겁니다. 저는 오늘 이제 패션 소품용으로 시계를 이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, 일단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태그가 있습니다. 가격 태그하고 기본적인 태그가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핸더스킴에서 뭐 구매해서 고맙다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내용이 있고, 이거는 납품서, 뭐 가격 써 있는 납품서고, 그리고 보면은 뭐 여분의 가죽이 좀 들어 있습니다.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, 시계 보관할 때 필요한 건지 가죽 조가리가 들어 있고. 지금 핸더스킨 로고가 있고, 측면으로 보시면은 특이하게 스폰지 같은 걸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지금 스폰지 같은 게 들어 있고, 지금 이걸 빼보면은 이렇게 쓸때 이런 형태의 케이스, 아이고, 이런 형태의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거는 설명서, 사용 방법 같은 게 있는 거고,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뭐 저는 너무 마음에 든다. 2017년에 나왔던 제품도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, 제가 그때는 구매를 못했고, 이번에 이제 발매 소식이 있어서 굉장히 기다렸다가 구매를 한 건데,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, 일단 시계 자체가 어디 하나 군더더기 하나 없습니다. 어디 하나 군더더기 하나 없어서 깔끔하고 심플한 그런 디자인입니다. 가죽 이 폭이 좀 넓은 편입니다. 가죽 폭도 좀 넓은 편이고, 보시는 것처럼 핸더스킨 로고가 있고, 일단 뭐 가죽 소재이기 때문에 시계가 방수가 되든 안 되든 일단 뭐 물에 닿으면 안 되고요.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 여분의 시계줄 이것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. 그건 이제 이 부분을 풀러서 여분의 시계줄을 껴야 되는데,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사용을 안할 거고요. 이게 고무로 되어 있는 건데, 어차피 저는 이 제품 구매한 이유가 이줄 때문이기 때문에, 이 줄만 가지고도 또 팔찌로도 활용이 됩니다. 팔찌로도 이 줄만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고, 지금 보시면 이 스티치나 메탈 장식도 굉장히 세련되게 만들었습니다. 무광의 메탈을 사용을 했고요. 지금 이줄 자체도 좀 무거운 편이고, 이 시계 자체도 좀 무거운 편입니다. 지금 이 시계 안쪽에 보시면은 또 핸더스킨의 로고가 또 있습니다. 디테일한 부분도 올려 놓을 거니까요. 개인 거래 하시기 전에 한번 보시고 거래하시길 바랍니다. 뭐 매장 가서 사시는 게 아니고 개인 간 거래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확인하시고 거래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.
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